Korean listening level 3 dialogue 7 Buying a house in Seoul is like catching a star from the sky. 지현 씨, 제가 조금 늦었죠? 아니에요. 아직 한 사람도 안 왔어요. 토요일이라서 길이 굉장히 막히나 봐요. 저만 늦는 줄 알고 걱정했어요. 이거 가루비노예요. 집들이 갈 때에는 표지나 가루비노를 사간다고 들었어요. 고마워요. 잘 쓰겠어요. 모두 늦는 것 같은데 어떡하죠? 곧 오겠지요. 기다리는 동안 집 구경 좀 해도 될까요? 그러세요. 하지만 아직 정리가 덜 돼서 엉망인데. 괜찮아요. 집이 아주 큰것 같은데, 이 집을 사셨어요? 아니요, 이건 전세예요. 서울에서 집 사기는 하늘의 별따기예요. 지현 씨, 제가 조금 늦었죠? 아니에요, 아직 한 사람도 안 왔어요. 토요일이라서 길이 굉장히 막히나 봐요. 저만 늦는 줄 알고 걱정했어요. 이거 가루비노예요 집들이 갈 때에는 휴지나 가루비노를 사간다고 들었어요. 고마워요, 잘 쓰겠어요. 모두 늦는 것 같은데 어떡하죠? 곧 오겠지요. 기다리는 동안 집 구경 좀 해도 될까요? 그러세요. 하지만 아직 정리가 덜 돼서 엉망인데. 괜찮아요. 집이 아주 큰것 같은데. 이 집을 사셨어요? 아니요. 이건 전세예요. 서울에서 집사기는 하늘의 별따기예요. 지연 씨, 제가 조금 늦었죠? 지연, I'm a bit late, right? 아니에요. 아직 한 사람도 안 왔어요. No, you're not. No one has arrived yet. 토요일이라서 길이 굉장히 막히나 봐요. It's Saturday, so the traffic seems to be really congested. I was worried that I was the only one running late. Here, I brought some powdered soap. I heard that when you go to a housewarming, 휴지나 가루비누를 사간다고 들었어요. You should bring tissues or powdered soap. 고마워요. 잘 쓰겠어요. Thank you. I'll make good use of it. 모두 늦는 것 같은데 어떡하죠? Everyone seems to be running late. What should we do? 곧 오겠죠. They'll be here soon. 기다리는 동안 while we wait can i have a look around the house 그러세요. sure however it's still a bit messy as i haven't finished organizing 괜찮아요. it's alright 집이 아주 큰것 같은데. The house seems really spacious. 이 집을 사셨어요? Did you buy this house? 아니요, 이건 전세예요. No, it's a lease. 서울에서 집사기는 buying a house in Seoul. 하늘의 별따기예요. It's like catching a star from the sky. 지현 씨, 제가 조금 늦었죠? 아니에요. 아직 한 사람도 안 왔어요. 토요일이라서 길이 굉장히 막히나 봐요. 저만 늦는 줄 알고 걱정했어요. 이거 가로비노예요. 집들이 갈 때에는 휴지나 가로비노를 사 간다고 들었어요. 고마워요. 잘 쓰겠어요. 모두 늦는 것 같은데 어떡하죠? 곧 오겠지요. 기다리는 동안 집 구경 좀 해도 될까요? 그러세요. 하지만 아직 정리가 덜 돼서 엉망인데. 괜찮아요. 집이 아주 큰것 같은데 이 집을 사셨어요? 아니요. 이건 전세예요. 서울에서 집 사기는 하늘의 별따기예요. dialogue 8. The sound of traffic is a bit noisy. 저기 보이는 게 관악산이죠? 경치가 좋네요. 그것 때문에 이 집으로 이사 왔어요. 산이 가까워서 공기도 좋겠네요. 네, 창문을 열면 아주 시원해요. 하지만 차 소리가 들려서 좀 시끄러워요. 여기가 안방인가요? 꽤 넓군요. 네, 방은 넓은 편인데, 욕실이 좁아서 불편해요. 우리 하숙집은 욕실을 같이 쓰기 때문에, 정말 불편해요. 저도 다른 외국 친구한테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지금은 불편하지만 익숙해지면 괜찮겠지요. 저기 보이는 게 관악산이죠? 경치가 좋네요. 그것 때문에 이 집으로 이사 왔어요. 산이 가까워서 공기도 좋겠네요. 네. 창문을 열면 아주 시원해요. 하지만 차 소리가 들려서 좀 시끄러워요. 여기가 안방인가요? 꽤 넓군요. 네, 방은 넓은 편인데 욕실이 좁아서 불편해요. 우리 하숙집은 욕실을 같이 쓰기 때문에 정말 불편해요. 저도 다른 외국 친구한테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지금은 불편하지만 익숙해지면 괜찮겠지요. 저기 보이는 게관악산이죠 경치가 좋네요. The view is beautiful. That's why I moved to this house. 산이 가까워서 공기도 좋겠네요. The air must be nice since it's close to the mountain. 네, 창문을 열면 아주 시원해요. Yes, when I open the window, it feels very refreshing. 하지만, 차 소리가 들려서 좀 시끄러워요. However, the sound of traffic can be a bit noisy. 여기가 안방인가요? Is this the master bedroom? 꽤 넓군요. It's quite spacious. 네, 방은 넓은 편인데. Yes, the room is spacious. 욕실이 좁아서 불편해요. But the bathroom is small, so it's inconvenient. 우리 하숙집은 욕실을 같이 쓰기 때문에 In our house, we have to share the 정말 불편해요. So it's really 저도 다른 외국 친구한테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I've heard similar things from other foreign friends as well. 지금은 불편하지만 It may be uncomfortable now. 익숙해지면 괜찮겠지요. But I think it will be fine once you get used to it. 저기 보이는 게 관악산이죠? 경치가 좋네요. 그것 때문에 이 집으로 이사 왔어요. 산이 가까워서 공기도 좋겠네요. 네, 창문을 열면 아주 시원해요. 하지만 차 소리가 들려서 좀 시끄러워요. 여기가 안방인가요? 꽤 넓군요. 네, 방은 넓은 편인데 욕실이 좁아서 불편해요. 우리 하숙집은 욕실을 같이 쓰기 때문에 정말 불편해요. 저도 다른 외국 친구한테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지금은 불편하지만 익숙해지면 괜찮겠지요. Dialogue 9 Can I deposit and withdraw money anytime? 말씀 좀 여쭤보겠습니다. 통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외국인이라서 잘 모르시는 모양이군요. 우선 이용지에 성명, 주소, 여권, 번호를 쓰세요. 도장을 찍는 대신 서명을 해도 돼요. 언제든지 예금하고 찾을 수 있죠? 물론이죠. 여기에 비밀번호도 쓰세요. 돈 찾는 법은 아세요? 잘 몰라요. 좀 가르쳐 주세요. 이 용지에 찾고 싶은 금액을 쓰고 도장을 찍어서 찾아도 되고, 현금카드를 사용해도 돼요. 자세히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말씀 좀 여쭤보겠습니다. 통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외국인이라서 잘 모르시는 모양이군요. 우선 이 용지에 성명, 주소, 여권 번호를 쓰세요. 도장을 찍는 대신 서명을 해도 돼요. 언제든지 예금하고 찾을 수 있죠? 물론이죠. 여기에 비밀번호도 쓰세요. 돈 찾는 법은 아세요? 잘 몰라요. 좀 가르쳐 주세요. 이 용지에 찾고 싶은 금액을 쓰고, 도장을 찍어서 찾아도 되고, 현금카드를 사용해도 돼요. 자세히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말씀 좀 여쭤보겠습니다. May I ask you a question? 통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I want to open a bank account. How can I do that? 외국인이라서 잘 모르시는 모양이군요. It seems like you're not familiar with it as a foreigner. 우선 이 용지에 성명, 주소, 여권 번호를 쓰세요. First, write your name, address, and passport number on this form. Instead of using a seal, you can sign it. Can I deposit and withdraw money anytime? 물론이죠. 여기에 비밀번호도 쓰세요 of course also write your pin number here do you know how to withdraw money i'm not sure could you please teach me 쓰고... write the desired amount on this form 도장을 찍어서 찾아도 되고, stamp it, and you can withdraw the money. 현금카드를 사용해도 돼요. You can also use the cash card. 자세히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explaining it in detail. 안녕히 가세요. Goodbye. 말씀 좀 여쭤보겠습니다. 통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외국인이라서 잘 모르시는 모양이군요. 우선 이 용지에 성명, 주소, 여권 번호를 쓰세요. 도장을 찍는 대신 서명을 해도 돼요. 언제든지 예금하고 찾을 수 있죠. 물론이죠. 여기에 비밀번호도 쓰세요. 돈 찾는 법은 아세요? 잘 몰라요. 좀 가르쳐 주세요. 이 용지에 찾고 싶은 금액을 쓰고, 도장을 찍어서 찾아도 되고, 현금 카드를 사용해도 돼요. 자세히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